안녕하세요. 국제아동 후원단체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 송재림입니다. 제가 이번에 위제너레이션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모금액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역개발사업인 드림빌리지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플랜코리아와 함께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후원아동인 14살 소년 치팩을 만나고 왔습니다. 드림빌리지는 치팩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을,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마을이 깨끗한 우물을 만들고 보건소를 건립해서 마을 사람들이 언제나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고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드림빌리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지 않으실래요? 제가 여러분과 소소한 식사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후원자분들 중에서 제가 태어난 해에 같은 85번째 기부자님, 그리고 제 키와 같은 180번째 기부자님,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랜덤으로 한 번에 뽑아서 그 세 분에게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과 플랜코리아 후드티, 그리고 텀블러도 선불로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드림빌리지 캠페인에 많은 동참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